가상화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 가상화폐를 거래한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서 엄정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한욱 기자 보도 보시고 이 소식은 여야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SBS 보도 등으로 알려진 국회 상임위원회 중 코인 거래 의혹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를 떠나서 잘못했다며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중 얼마나 거래했느냐는 질문에는 액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몇천 원 수준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법사위 전체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SBS 보도로 불거지자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당의 윤리감찰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코인 거래를 둘러싼 에어드롭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 민주당은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의원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또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소한욱입니다.